오늘은 모든 것에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 뭐라고요? 모든 것에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 금년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으로 얼어버린 길을 소금을 뿌려놓으듯이 오늘 말씀에 소금이 뿌려질 때 현실의 삶에 지쳐 얼어버린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말씀으로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중보해 주시고 열심히 헌신해 주심으로 큰 부흥과 은혜 속에 부흥회를 잘 마쳤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감동을 받고 먼저 공급을 받아서 우리 성도들이 아우 제가 엄청난 그 현실을 봤어요.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 행복하게 섬기는 그 손길들, 그 미소 짓는 표정들, 그 추운데 복에서 일하는 게 저렇게 행복할까?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은혜 받았어. 은혜 받고 3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시고 막 이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데도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은혜 받아서 그런지 아세요? 부엌에서. 진짜로 부엌에서 복에 들어가니까 은혜가 넘쳐. 내가 속 누들만 봤냐? 나도 봤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그 손길들 내가 밥 사줄게. 누구? 아, 인수 너만 가자. 정말 잘 맞췄어요. 정말 성령님 역사하셨습니다. 저도 몸을 던져서 생명을 걸고 그게 내가 건 게 아니라 성령님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원고에 없는 것이 막 팍팍팍팍팍 쏟아지는데 무섭더라고요. 아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번 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염려를 제거하시고 성령의 충만과 하늘의 큰 복으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새해가 밝고 벌써 두 번째로 맞는 주일입니다. 요즘 제 얘기에 들려오는 뉴스들을 들어보면요. 요즘 사람들의 삶이 참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젊은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다고 하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전쟁과 지진,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새해는 밝았지만 우리네 현실은 많이 어두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모습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아십니까? 함께하신다. 이거가 이 단어가 엄청나. 누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시작. 하나님 함께하신다. 그럼 어두운 밤과 같은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함께 하십니까? 첫째로 넉넉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넉넉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넉넉한 은혜를 받을지어다. 아멘. 본문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누구에게?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의 한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전담양에게 오신디야. 시작. 하나님께서 놀랬지도 않아. 뭐? 당연하지 뭐.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십자가를 죽이셨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제3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제3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미래에 또 다른 은혜를 강물같이 흘러보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흘러보내주신다. 사람들은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필요한 능력, 지금 바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들,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마음의 문제, 인생의 염려라는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염려가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나를 염려하게 합니다. 오늘이 아니라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나를 염려하게 합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믿을지어다. 넘치도록 베푸십니다. 내 해산이 넘치나이다. 넘치도록 베푸십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은혜는 우리 인간이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에 있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연민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어요. 은혜를 베풀기로. 자격이 없는데도, 은혜 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없는데도 은혜로 인간을 주목해서 바라보시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번 제가 부흥회 설교를 할 때마다 이야, 신기하다.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시간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네.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늘 뛰듯이 쿵덕쿵덕쿵덕쿵덕 막. 와, 이게 웬일이지? 내가 놀라는 거예요. 아닌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셔서 이 은혜 통로를 통해서 성도들 뒤집어 놓는 거야. 막 치료하시는 거야. 불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격이 없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우리 아이들 보고 그랬어요. 난 아무것도 없다.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다. 다른 사람마다 똑똑한 사람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여러분,
은혜는 설교 끝나고 습관처럼 외치는 말, 은혜 받았습니다. 같이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벼운 말이 아니라고요. 은혜는 하나님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은혜는 하나님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의 옷을 입을 줘라! 요셉에게 그 은혜는요, 꿈으로 임했어요. 그 꿈이 그의 현재 속에 다가오는 모든 역경,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줘다. 그럼 오늘의 역경,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으로 바뀐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착한 일을 행하고 완성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인 저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무디처럼 쓰리라. 몇 살 때? 몇 살 때? 12살 때 400기도 가서 그 추운 겨울에 가가지고 맨 뒤에 사모님 옆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난 기도할 줄 몰라요. 좋은 일 하게 해주세요. 사모님 울고 오면 나도 울고. 그런데 갑자기 내가 너를 무디같이 들었으리라. 진짜 작은 무디가 되어서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복음 전했어요. 아니 여기가 세계야. 두 명이 안 했거든. 무디처럼 쓰라는 말씀으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미래에서 오는 은혜의 말씀이 저의 모든 고난 속에 능력이 되어 주셨어요. 모든 일을 성취하는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시간은 흘러가고 이미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이 설교가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이 설교는 며칠 뒤 또는 몇 달 뒤에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아직 만나보지 못한 미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환경을 넘어서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에 갇혀있지 않고 저 하늘로부터 모든 일에 넉넉하도록 인도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넉넉하다는 말의 헬라어를 보면요, 어떤 도움이나 원조가 필요 없는 완전한 삶의 상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나 자신을 바라보면요, 두렵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넘치는 은혜로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만족합니다. 누구를 바라보면? 그럼 옆 사람들 하나님 바라보세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오늘 여러분 눈이 만족하다. 오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이 눈이 만족하다. 뭐가?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만족한 거예요. 할렐루야. 힘들고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호수아 5장에 보면요,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이겨냈던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는 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큰 난관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여리고 성 같은 난관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밤을 지새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런 난관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탁 빼서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디야?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고 서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호수아는 눈에는 이스라엘 군대와 강한 가나안 군대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면서 염려했던 그때 그가 알지 못하던 세 번째 군대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군대였어요. 무슨 누구 군대? 하나님의 군대였어요. 그 하나님의 군대는 사자굴에 갇혀있던 다니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자 입을 막았어요. 사자 입을. 예레사를 지키기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로 그를 둘렀던 군대였다고요. 그리고 그 군대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칼을 들고 여호수아 앞에 딱 서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리고 성이 아무리 강해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나의 은혜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삶의 상황이 답답하며 우리 믿음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는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처럼 하십시오. 13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어떻게 흔들어? 들고 마주 서 있느니라. 아멘. 그냥 내가 감사하다고 한 게 아니오. 하나님이 다
근데 설교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러는 거야. 그 꽃꽂이 한 데가 하얀 옷을 입은 분이 양쪽에 있으면서 나를 이렇게 둘러쓰고 있더랴. 그래서 나는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쫓아다니더랴, 그 천사가. 여러분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지금 은혜가 함께하고 있어. 은혜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 가까이 계시다고요. 원수가 여러분을 막 칠락하면 딱 칼을 들고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고요. 마주서 있는지라. 아멘.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눈을 들어서 예수를 바라봤어요. 예수를. 그리고 여리고성의 시선을 고정할 때는 두려웠지만 눈을 들어서 예수를 바라볼 때 다시 일어섰어요. 다시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눈을 들어서 내 앞에 서 계신 은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에 2절 내가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해해 주세요. 오늘 설교할 몸이 아니여. 근데 지금 오늘 성령 막 불로 역사하셔. 바울과 실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감옥 중에서도 가장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도 그들은 눈을 들어서 나의 도움을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도움이 그 감옥에 지진처럼 임해서 묶인 것을 풀어주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리고에서 눈을 떼고 눈을 들어 앞에 계신 주를 바라봅시다. 여러분 앞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주님 앞에 눈을 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의 길에 대해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주를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예배하십시오. 은혜의 말씀이 말 줄 믿습니다. 예배드려 와서 세상 염려하지 마세요. 세상 염려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 두렵고 그 두려움의 수렁에 빠지게 되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진심으로 정말 믿음으로 은혜로 예배드리는 자에게는 그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주를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예배하십시오. 은혜의 말씀이 임할 겁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구원의 날이 올 겁니다. 아니 가정의 삶에 구원의 축복이 옵니다.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전진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다음으로 그럼 어두운 밤과 같은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함께 하십니까? 두 번째 착한 일을 행하도록 준비시키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합니까? 우리 각 사람을 모든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자, 내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을 성취하는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것. 2024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을 성취하는 능력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신 착한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달란트 뷰가 나오죠. 주인은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종들에게 맡긴 것은 평소에 주인이 가까이 두면서 소중하게 여기는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재산을 종들에게 맡긴다는 것은 주인이 없는 동안 단순히 맡아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주인의 재산이 더욱 늘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도된 우리에게 주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일을 맡깁니다. 아멘하고 받으세요. 믿으세요.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고 풍성해지기를 기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지혜, 물질, 가정이 모든 것이 내가 원래부터 갖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부터 가지고 있어. 그러나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왔다고요. 내가 가진 소유가 비록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거를 깨달은 우리 안식사님은 강화도에다가 집을 짓는데 우리 성도들이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캠핑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질 거야. 아, 이게 다 내 건 아니구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지금 코가 벌렁벌렁하고 앉아서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주인의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긴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알맞은 은혜와 복을 맡기셔서 관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요만큼 드리면서도 자랑하고 하지 마세요. 다 주님 거 가지고 주님께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선한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갑시다. 옆 사람한테 우리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갑시다. 그럼 이 달란트를 맡은 종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6절 말씀하니까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먼저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요 바로 움직였어요. 주인의 기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섯 달란트를 맡겼어. 바로 그때 움직여야 돼. 주인의 기대를 알고 믿을지어다. 그는 즉시 그 돈을 자본금으로 삼아서 물건을 샀습니다. 열심히 장사하고 팔았습니다. 이처럼 넉넉한 은혜를 받은 성도는요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나를 믿어주신 주님을 위해 적극적으로 충성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준 다섯 달란트 외에 또 다섯 달란트를 더 남겨서 열 달란트를 주인에게 다시 돌려드립니다. 주인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를 베푸시며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독특한 재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더욱 충성하고 더욱 분발하고 노력해서 더 많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해야 할 것은 언제 내 소원과 목적이 이루어질 것인가가 아닙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현재 어려워도, 지금 불통됐다 할지라도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살아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들아,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은혜가 너를 지킨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매일 아침 이른 새벽의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니까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창조주가 되심을 믿는 자는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구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창조주 우리 아버지를 찾아야 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입속에서 마음의 입술이 달막달막 조용조용조용 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나의 매일의 선한 뜻을 계획하셨음을 믿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포도나무여 우리는 가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포도나무 가지라면 그 가지는 열매 맺기 원하는 것이 딱 하나입니다.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사과를 맺게 해달라고 할 수 없고 귤이나 딸기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자랄날 것을 믿고 기대하기 때문에 뿌리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공급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믿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 거한 자라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 선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고 믿음으로 구할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사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열매를 맺도록 능력으로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내 삶이 하나님을 아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삶이 하나님을 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삶. 늘 신실하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공급하시는 주의 신실한 가지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을 알 때 먼저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나를 채워주시되 열매 맺는 때는 예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 만사야 때가 있나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신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우리 삶에 언제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그 최적의 시간을 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내가 그때를 정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비판과도 욕을 먹어도 하나님이 하셔야지. 포도나무가 가지를 위해서 최선의 때에 최고로 좋은 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확실하듯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오늘도 계속 강물처럼 공급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내 인생의 날씨가 흐리고 파도 치고 바람이 불어도 감사하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는 저 미래에 오늘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